황태자가 아니라 황제지 이제. 황태자는 박근혜 퀴즈 시절에 하는 거고. 저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할 때 저도 나름 이제 10년째 유명 인사니까 무식하게 하려고 했으면 제가 벌써 막 몇십만 모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마파를 상계동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직하게. 가끔만 거짓말 보내서 저 상계동 삽니다 그러면은 증거사진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선택까지 집중할 수 있는 건 제가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마파를 7,500명까지밖에 못하거든요. 트랜스젠더는 여자 화장실 가야 되냐 남자 화장실 가야 되냐. 미국에서는 논쟁거리 아니거든요. 여자 화장실 가야 돼요. 남자 화장실 전화했으면.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못 받아들여요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성중립 화장실 만들어줘요. 이런 민감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젠더 갈등이 하나씩 풀리는 것이지. 이거 두리무실하게 가가지고 맨날 패싸움 하듯이 뭐 여자랑 죽었다 남자랑 죽었다 이거는 가족오락관이지. 이거는 젠더 갈등 해결로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무료로 운전을 해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매번 식사 장소를 제공했던 음식점 주인이 공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친해진 사람이 공천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 또 이제 기초의회 그 협의회에서 저한테 또 사과하라고 서면 낼 텐데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공천받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뭐 모두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일반 시민의 인식이 그렇던 겁니다. 지금 당협위원장이 가방을 들었다, 당협위원장이 운전을 했다. 절대 그것이 우리 당의 특정 지역을 대표해서 당원을 대표해서 활동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저는 젊은 세대들이 과감하게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것들은 좀 도전해보라 라고 제가 권장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첫째로는 공천제도가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노력과 헌신을 평가받는 공천이냐 능력을 평가받는 공천이냐에 있어가지고 많이 갈릴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구당 폐지라는 걸 하게 되면서 이 지구당들이 독립회계를 할 수 있고 이런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당원협의회 체제로 우리가 이제 당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출마 예정자들이 노력봉사를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지구당 운영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 구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에 나가려면은 제가 사례를 들자면은 어떤 당협에서는 계속 위원장의 운전기사를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무료로 운전을 해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디서는 매번 식사 장소를 제공했던 음식점 주인이 공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친해진 사람이 공천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 또 이제 기초의회 그 협의회에서 저한테 또 사과하라고 서면 낼 텐데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공천받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뭐 모두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일반 시민의 인식이 그렇던 겁니다. 지금 기초의원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의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지금 이 공천 과정이 얼마나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당대표로서 이제 방침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헌신과 노력이라는 잣대가 그런 모호한 잣대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천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헌신이라는 건요, 이게 뭐 국가를 위한 헌신, 뭐 이제 무공훈장을 세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당협위원장이 가방을 들었다, 당협위원장이 운전을 했다, 그거 저는 절대 헌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에 대한 절대 그런 일이 헌신으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평가받을 노력이라고 좀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고마울 일이긴 하지만은 그분 입장에서는 그건 당협위원장과 그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고마울 일이고 절대 그것이 우리 당의 특정 지역을 대표해서 당원을 대표해서 활동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제가 바라봐야 하고 싶은 지표라고 하는 것은 부의원이라면은 기초의원이라면은 가장 날카롭게 구청장의 잘못하는 행동들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도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공천에도 경쟁의 문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약속인 겁니다. 저는 어쨌든 정치라는 건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 나가는 과정에 그것이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준석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나이 37살에 당대표가 되면요. 내가 다음에 뭐 하지가 이제 당선된다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내 다음 목표가 뭐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농담 삼아서 대선 나가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슨 뭐 서울시장 나가니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노원병 다시 나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 관계없이 제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착안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당대표를 여러 번 할 것도 아니고 한 번 하고 하는 동안에 당대표로 할 수 있는 개혁을 크게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방선거 공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목표가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꿈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매일 지방위원을 꼬셔가지고 조직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 되면 당신도 잘 되는 거죠. 아, 같이 해봅시다.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보면은. 우리 평생 같이 갑시다. 이러고. 제가 나이가 37인데 가가지고 70 먹었는 부위원한테 같이 갑시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보면은. 평생 같이 갑시다. 이래야 돼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제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며 제가 지금 목표로 삼았을 때 제가 끝까지 할 자신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하고 제 나름대로 다른 지향점을 세운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결국 그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훈련된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바탕으로 오늘은 내가 세력이 약소하지만은 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전 이렇게 좀 봅니다. 제가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 한다 그래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전국에 한 500명 정도 생길 거예요. 아마 보면은 기초 의원들 우리 당 기초 의원 500명 정도 싫어할 거예요. 저를.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욕먹는 거 감수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좀 스텝 바이 스텝을 생각해서 내 계획대로 가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게 아주 소소한 것도 가능한 게요. 저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할 때 저도 나름 이제 10년째 유명 인사니까 무식하게 하려고 했으면 제가 벌써 막 몇십만 모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마파를 상계동주민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우직하게. DM 함에 가보면 엄청 많아요. 이준석 씨 저 상계동 아닌데 그 마파를 가능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냉철하게 좀 보내요. 가끔마다 거짓말 보내서 저 상계동 삽니다. 그러면은 증거 사진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뭐냐면 제가 그렇게 박절하게 듣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쁘겠죠. 상계동이 뭐 대단한 권력이라고. 저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서울의 최고 험지인 상계동에서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책이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어딘가 전북 군산에서 나를 좋아하지만은 마파라고 싶은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선택까지 집중할 수 있는 건 제가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마파를 7,500명까지밖에 못하거든요. 의미 없이 5,000개 써버리면 상계동 사람이 2,000명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은 상계동 젊은 사람이 4,000명 정도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소통책이 구축하면요 선거 때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도 만약에 기초의원이나 이런 데 도전하시려면요. 지금부터 그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당원 500명보다요. 인스타그램 친구 500명 모으는 게 훨씬 선거에 효율적이에요. 왜냐 당원은 매일 전화 걸 수 없지만 인스타그램은 내 이것을 또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좋아요 눌러줄 수도 있고. 저도 진짜 에피소드 참 많긴 많은데 그런 노력들 진지하게 해보시면은 목표의식이 좀 생기고 성취의식도 생길 겁니다. 젠더 갈등은요. 앞으로 한 10년은 이 갈등이 존재할 거라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가 미성숙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미국에 한창 이런 논쟁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 여성주의 운동이나 아니면은 그 PC라고 하죠. 보면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주장 같은 것들이 논제로 나왔을 텐데 제가 이 문제를 한국에서 다루면서 말실수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하도 빡세게 이걸 트레이닝 받아서 그래요. 미국에 그때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뭐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렇게 저희가 보통 얘기한 신사숙녀 여러분 하잖아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야 그러면 야만인 취급받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떻게 성소주자를 빼놓고 얘기하냐 이러면서. 그래서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앤 아워 BGLT 프렌즈 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 각 잡고 그런 거 하는 애들하고 하다가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뭐 여성주의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소수자 운동한다는 친구들 만나서 제가 얘기하면 저랑 토론하잖아요. 제가 오히려 지적해줘요. 야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모순점에 빠져있는 게 소수자로서의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보다 더 소수자인 사람들은 배척해요. 여성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는데 성소수자는 또 되게 싫어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가 입학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논쟁이 있었을 때 못하는 방향 쪽으로 여성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몰고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논란이고 가장 이제 이게 불거지게 된 계기가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는 건이 이제 그때 정치권에서 물면서부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커진 그 건이거든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했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만들어버리죠. 여자라서 죽었다.
근데 이 논리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이제 갈등 사회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82년생 김지영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82년생 김지영은 너무 불행한 존재예요, 보면은. 제가 85년생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자기 꿈을 실현할 수도 없고, 이 모든 사람의 불행을 한 사람에 겹쳐놓은 그런 어떤 이야기 같이 이제 돼버린 거죠. 저는 이 단계가 이제 아직까지 좀 그 성숙한 논의를 위한 단계까지 가긴 좀 안 왔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강남역 살인사건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모든 화장실을 남녀를 분리하자로 갔어요, 그 결론이. 그걸 막 정치권에 청원하고, 남녀 화장실이 구분 안 돼 있으면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막 그거 하자는 운동 일어나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다른 대학교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은, 트랜스젠더는 여자 화장실 가야 되냐, 남자 화장실 가야 되냐. 이 논란에 대해서 여성계가 답을 못했어요, 정확히. 적어도 제가 물어본 분들한테는요. 미국에서 논쟁거리 아니거든요. 여자 화장실 가야 돼요, 남자 여자 전화했으면은.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못 받아들여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성중립 화장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녀 화장실 구분을 하자고 시작했던 운동이 이제는 성중립 화장실 만들어야 되는 방향으로 또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물론 다른 주체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만큼 이 화장실에 대한 관점마저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관점이 명확합니다. 저는 트랜스젠더는 여자 화장실 가야 되고요. 여성에서 남성을 바꾼 사람이 남자 화장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명확해요. 오히려 소수자 운동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걸 전혀 조소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분들을 비웃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런 민감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젠더 갈등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이지, 이거 두리뭉실하게 가가지고 맨날 패싸움 하듯이 뭐 여자라서 죽었다 남자라서 죽었다, 이거는 가족오락관이지, 이거는 남성팀 여성팀 하는 가족오락관이지, 이거는 젠더 갈등 해결로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고민이 있고. 저는 반려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당대표가 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반려견 관련해 가지고 민간 보험 상품 개발 같은 것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해 보자,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런 건 저희가 대선 공약 차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강아지 좋아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하도 이제 강아지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제 유튜브에는 계속 강아지 영상만 떠요, 이제. 뭐 ESG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의 어쨌든 경영과 관련된 키워드들 항상 나오지만은, 이런 것들은 민심과 약간 괴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것이 민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선 공약에 어디 한 페이지 정도는 등장할 거다. 근데 저희가 그걸 대선에서 깊게 다루진 않을 거다. 이게 선거라는 게 참 야속한 게요. 대선에서 국민들이 관심 갖는 주제가 아주 또 고급 주제들은 아닙니다. 우리 후보들 지금 토론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핵이랑 주술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딱 대중을 자극하기 좋은 소재다 해가지고 핵 이야기, 이제 주술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건전한 그런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대화가. 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코로나가 횡행하면서 기존의 정치 질서가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직선거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원래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당협별로 위원장들 줄 세워가지고 50명, 100명씩 사무실에 몰아넣고 내가 누굽니다 인사하고 가면은 다 박수치고, 후보들 다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한 10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당원들 계속 동원돼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게 과거의 전당대회 문화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을 모으는 것도 위험하고 모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그런 일이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달, 언론을 통한 어쨌든 그런 선거 운동, 이런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첫째로는 젊은 세대가 가진 불리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조직선거라는 게 생각해보면 다 사실 돈입니다. 누가 돈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기획하는데 인력도 많이 사무실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는 저는 선거를 더 도와주는 사람 두 명만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도 될 정도로 그런 조직선거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그래서 젊은 사람인 제가 당대표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저랑 같이 당선된 그 최고위원님들의 면면을 본다 하더라도, 원래 조직선거 하면요 가장 불리한 분들이 여성이었어요. 거의 뭐 새벽까지 전국을 돌면서 계속 술 마시고 이렇게 막 당원들한테 어필하고 때로는 형님 동생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성들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 조직선거 및 그 술선거 문화가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최고위원 4명 중에 3분이 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변화라는 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계속 영속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정치를 지망하는 젊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까지 정치에서 소수자 역할을 했던 여성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그것에 찬 증인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도 6월 지방선거도 아마 그런 비슷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정치에 관심 있는 이런 젊은 세대로서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